84번. 폐수 제2용업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요 내용도 3년 안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나왔냐면은 18년 2회 산업기사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은 폐수 제2용업 이제 운반 차량 색깔을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요 운반 장비 4번에 보니까 운반 차량 색깔이 나오는데 흑색 틀렸어요. 무슨 색? 네, 수질에 관련되기 때문에 청색입니다. 파란색. 청색으로 차체 색깔은 청색이고요. 그 안에다가 글자, 글씨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글씨가 아니고 노란색 바탕에다가 글씨는 무슨 색으로? 글씨는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바탕은 이런 거예요. 차가 있으면 이 차의 차체 색깔은 청색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파란색 차고 요 안에다가 이제 아 이게 지금 폐수 제2용업에 관련된 거를 운반 차량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이제 요 표지판이 이제 노란색 바탕에 글씨는 검은색 글씨. 글씨로 뭘 쓰냐? 이게 폐수 운반 차량이고 회사명은 어디고 뭐 등록번호는 어디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폐수 제2용업 등록 기준에 관해서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요 차량의 색깔 세 개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차량 차체색은 청색. 그 다음에 표지판에 이제 바탕은 노란색, 글씨는 검은색.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85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진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중점 관리 저수지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수질 개선 관한 대책에 포함될 사항 보면은 네, 경계로부터 반경 얼마의 거주 인구 일반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요거 2km라는 거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km예요. 정답 그래서 3번. 86번 볼게요. 자,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거죠. 측정망. 시도지사가 이제 설치하는 측정망이냐 혹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이에요.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제가 팁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측정망은 3개예요. 3개. 나머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리합니다. 그럼 요 3가지가 뭐냐 그러면은요. 뭐냐면은 네,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그 다음에 도시마천 측정망, 그리고 그 밖에 기타 협의에서 설치하는 측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소권역, 그 다음에 도심,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만 여러분이 확실히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뭘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87번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거의 매년 나오고 매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17년 1회, 2회, 18년 1회 기사에서도 나왔고 산업 기사에도 18년 1, 2, 3회 다 나오고 그다음에 19년 2, 3회 거의 매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틀린 거 자, 어떤 게 되냐? 네, 3번에 보니까 그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의 수질오염 저감 시설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아니죠. 저감 시설 현황이 아니고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분포 현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렸어요. 분포 현황, 그다음에 수질오염 물질의 양. 요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감 시설 현황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네, 3번입니다.